제가 슈팅을 하려다가 안 하고 민수한테 줬는데 민수가 이제 한민이한테 줬어요. 주고 이제 한민이가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떠먹여줬죠. 자기 마음 들어가는 저보다 기술을 하고 다 좋고 굉장히 좀 대담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좀 세밀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좀 건물 개수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온천도 조커에서 피로도 잘 풀리고 개인적으로 트레이너 형들한테 마사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냥 비타민 같은 거, 비타민 화끈한 축구를 좀 재밌는 축구 뭐 이기는 것도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팬분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좀 선수들한테 웃음을 많이 주는 저를 보고 많이 웃어요. 뭐 얼굴이라든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성적과 결과 이런 것 같아요. 뭐 예전처럼 뭐 그런 좋은 성적을 못 내고 있어도 항상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의 느낌 있잖아요. 그런 에피소드의 느낌을 좀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들려요. 잘 들려요. 제가 항상 뭐 미쳤나? 쟤 미쳤나? 약간 쟤 또라이인가?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뭐 오히려 저는 약간 그게 좀 좋게 들려요. 뭔가 미쳤다, 뭔가에 미쳤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친근한 그런 단어예요. 아, 올해 에피소드에 있지 않았는데 뭐 그런 콜송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네, 뭐 너무 감사드리고 더 미치게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